안녕하십니까. 소기동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필립스 휴 스타터 킷을 활용해서 엠비라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엠비라이트가 뭐냐 하면 유튜브에 엠비라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엠비라이트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모니터 안에 출력되어 있는 색감을 모니터 뒤에 있는 조명이 뿌려주면서 마치 모니터 안과 밖이 구분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의 기술인데요. 요거 중독성 있어요. 게임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실 때 조금 더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. 저는 일단 필립스 휴 스타터 킷 이 조명을 일반 조명으로 쓰고 있어요. 이렇게 침대 옆에 하나, 식탁에 하나, 그리고 컴퓨터 옆에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필립스 휴 앱에 보시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이 필립스 휴 조명을 엠비라이트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이 스탠드들을 TV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엠비라이트처럼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나름 좀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엠비라이트용 조명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머리를 좀 짜내봤죠. 자, 제 계획은 이거예요. 자, 이게 TV가 이렇게 있고요. 이게 지금 TV 뒷면인데 여기에 레일을 이렇게 달 거고요. 여기에 전구를 이렇게 세 개를 달 거예요. 그 다음에 전기선이 이렇게 오고 플러그가 꽂히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달리는 요런 형태로 만들 건데 요 장치는 제가 그 레일 조명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. 먼저 레일이 필요하겠고요. 이게 레일 부품 파는데 제일 짧은 게 50cm여서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. 레일의 플러그 부분, 고 마감 부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이거 레일 조명인데 똑같은 거 세 개를 구매했어요. 그래서 레일에 이렇게 탁탁탁 달 거예요. 조립부터 진행을 할게요. 저 레일 조명 이번에 처음 사보는데 생각보다 조립이 엄청 간단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제품은 끝났습니다. 여기에 레일 조명만 달아주시면 돼요. 레일 조명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달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. 간단하죠. 조명 조립이 끝났습니다. 너무 간단하죠. 그 다음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은 완성된 조명기구에 지금 필립스 휴 조명을 3개를 달아줬고요. 자, 이게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고요. 공간 만들기.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만들 거예요. 자, 조명 준비 완료됐고. 그럼 이 조명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. 그럼 조명 배치를 지금 이게 TV고 제가 앉아있는 데고 이 조명을 어떻게 저 TV 뒤에 세 개 쪼르르 놓는다 그랬죠. 일단 얘는 TV의 오른쪽, 이 친구는 TV 뒤쪽의 중간, 이 친구는 왼쪽,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. 자, 공간 테스트를 합니다. 자, 잘 됐고요. 자, 위치가 애니메이션이랑 같은지 확인 지금 하고 있고요. 오케이,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PC로 가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필립스 휴 홈페이지에 오시면 휴 싱크라는 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요런 앱이 보이거든요. 요 앱을 통해서 조명 동기화를 시작을 하면 지금 엠비라이트
시연 영상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제 실전으로 가봅시다. 이 앰비라이트는 야간 전투씬에서 보면은 완전히 멋진 화면이 나와요. 자, 그리고 이 앰비라이트 영화 볼때 제일 감동받는 게 번개칠 때입니다. 레일 조명을 활용해서 필립스 휴로 앰비라이트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. 요거 제작하는데 비용은 2만 원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면 가시는 길에 아시죠? 구독 한 번만 눌러주고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